중간선거 당일날인 오늘, 한글 투표 용지가 제공되어 한인들이 많이 찾는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게 되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는 오늘 선거를 통해 주지사, 국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포함한 연방, 주, 지방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시카고시에서 5곳의 한국어 사용 투표소가 지정되어 한국어가 가능한 선거관리위원이 배치됐고, 한글로 된 종이 투표 용지로 투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한글 투표 용지를 선호하시는 많은 연장자, 한인 유권자들이 한국어 사용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찾아간 시카고 플라스키 투표소에는 한글 투표 용지가 배치돼 있어 많은 한인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두 뭐 80, 90뿐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의 파워는 선거를 해야 된다. 이걸 하도 많이 강조해가지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한국, 미국 선거 제도가 어떤지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투표하는 거에 내가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 분들이 100% 좋아하죠. 왜 그러냐게 되면 이 미국 시스템을 잘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케네디를 한 사람들이 이게 스테이트 어턴인지, 뭐 자진지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걸 트랜스레이션을 해줘.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영어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뭐에 지금 선교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꼭 이건 옆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투표장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이 3명 배치됐고,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 커뮤니티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하나센터가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통역과 투표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투표장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일리노이 주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feel like that's a major issue, especially in Chicago. I feel like a good way to regulate that is I feel like a lot of people do a lot of things to try and help that with a lot of checkups and security, but that just it's up to the people that are running for the government. Guns should be taken off the streets. I understand that the Second Amendment is for the right to bear arms, but I feel like in a lot of places, if guns aren't accessible, there would be a decline in crime. We're going to walk to the store that, we're not going to have any danger. There's, no violence, no guns. Because every time you turn on the TV, you're hearing about this one and that one being shot, and that's very sad and it's depressing. Like my kids, your generation, they don't even want to watch the news anymore because they're hearing things like this, or people's are carjacking, stealing the catalytic converters. And I think that's a good idea where they're painting them. But yeah, too much crime. So we need less crime in this city. 범죄 도시잖아요. 그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런 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 총기를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다닐 수는 없죠. 그냥 모두 조심을 하고 자기 방으로 해야 되겠죠. 총기 전기 규제 강화에 찬성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원과 하원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한 곳에서라도 승리해 다수당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은 한층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